아침에 할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 해서 고민하다가 갑니다. 왜냐면 좀 민폐 수도 있을 있을 것것 같아가지고 아침 언제 드시는지 제가 모르고 저기 빨래 이렇게 아침에 다시 널어놓은 거. 근데 지금 이제 7시 반? 이제 8시 이쯤 돼가는데 근데 제가 아침에 라면 절대 못 먹겠어가지고 라면 주셨는데 해먹으라고. 이제 가서 이제 밥 얻어 먹으려고 하는데 맞다 걔 팔자 좋다 얘. 일로와 일로와 저 할머니네 집 개요 풀어놓고 키우는 게 그냥 마을 여기저기 다 싸돌아 다니고만 우리 할머니 집개또 있습니다 뭐 저기가 집이요? 뭐요? 집은 따로 있겠지 방앗구로 일로 오구로 일로와 지금 보려면 저 산쪽으로 들어가고 힘이 풀고 잘 먹었어. 이제 또 할머니가 아침 해주셔가지고 아침 먹고 가고 있고요. 나가고 있고 좀 있다가 장흥군에서 모임이 있다고 하세요. 깜짝이야. 그래서 모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차 타고 가신다니까 차를 타고 가래요. 그래서 또 거기 장흥까지는 그냥 차를 얻어 타서 갈것 같아요. 근데 장흥에서 나는 이제 거기서 점심을 먹어야겠어. 팥죽 먹어요, 팥죽. 거기 가가지고. 그리고 지금 해가 여기 보면 비쳐가지고 빨래를 좀해 있는 쪽으로 옮겨서 널어야 될것 같아요. 야자수도 심어 놓으시고 저쪽에 정자 뒤에 지어놓은 집이 사람들 오면 재우려고 이제 지어놓은 집이래요. 저게 저 집이 그래서 오시면 한뭐 5만 원이나 뭐그 이상에 저기서 잠을 잘수 있게 이제 해놓은 거라고 하십니다. 여기 놀러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거든요. 여기 광경이. 자, 이러면 빨리 마를 것 같죠? 제발 빨리 말라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마을회관에 누워 있고요. 할머니가 태워주신다 해서 차를 타고 갈까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걸어갑니다. 아, 진짜 유튜브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게 그 속도가 느려서 와이파이 찾아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프롬웰이라는 뭐 와이파이가 있나 봐요. 분명히 여기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 근처에 아 저기다. 프롬웰이 저기다. 저기 와이파이가 있나 보다. 여기 앞에서 와이파이 좀그 노릇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하면 될까요? 장독대가 쫙 늘어서 있어요. 여기 와이파이를 좀 빌렸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한 진짜 하루 걸려도 다안 되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장독대로 이제 뭐 하시는 건가 봐요. 여기 좋은 데서 이제 장사를 하시네. 진짜 좋다. 와이파이만 빌렸을 수 있다면 진짜 더 좋을 것 같아요. 와, 지금 제가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인데 연결 성공시켰거든요.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프롬웰을 그대로 썼어요. 비밀번호로. 그랬더니 와이파이가 연결됐거든요. 근데 업로드 이제 금방 하고 저도 바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빨래도 다 말랐고 이제 빨래도 다 말랐고 이제 빨리 가야죠. 저도 이제 날씨도 좋고 하니까 이럴 때 장흥 가가지고 장흥 구경도 하고 장흥에서 팥죽이 빨리 먹고 싶네요. 팥죽 파는 데 있으면 이제 빨리 뜰수 있겠다. 이게 또 업로드하는 게 배터리도 많이 잡아먹고 계속 켜놔야 돼가지고. 여기 잠깐 이제 저 앉아가지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앉을 데가 있나 싶긴 한데 뭘 파는 걸까요? 다 이걸로 직접 만든 걸로만 파시나 봐요. 신기하다. 이게 햇빛도 좋고 뒤에가 또 대밭이네요. 햇빛도 좋고 하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좀 와이파이를 만끽하다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햇빛 따뜻해 진짜. 의자도 따뜻해. 의자 왔다 갔다 하기 좋을 것 같아. 여기 진짜 그리고 풍경이 진짜 좋아요. 와. 이런 데다 이렇게 이런 거를 차려놓고 장사를 하신다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방금 확인했는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와이파이가 사라졌어. 저기로 가야 돼. 다시. 여기서는 업로드가 와이파이가 연결이 아예 안 됩니다. 다시 원래 있던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일단 제가 지금 여기가 제일 와이파이가 제일 잘 되는 곳이라서 충전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핸드폰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두고 저기에서 한참 쉬다가 와도 업로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 놔두고 짐 정리를 하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서 짐 정리를 하고 오면은 제 생각에는 업로드가 다 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빨래도 여기 양말 널어놨고 저쪽에 옷 널어놨는데 다 이제 마른 것 같아요. 양말이 말랐으니까 아마 거의 다 이 옷들도 다 말랐을 겁니다. 이거 다 타이즈니까 이제 뭐 라면이나 끓여 먹고 떠나든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짐 정리하면서 지금 이제 다 갖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마을 회관에 다시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이걸 통째로 주셨어요. 먹으라고 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먹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부엌에서 하나만 끓여 먹고 나머지는 두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물 끓여놓고 바로 이제 그 짐 정리하고 있으면 금방 먹고 치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조절 이 정도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압력밥솥에다가 라면 하나 끓이는 건데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점심입니다. 사리곰탕면 처음 먹어봐요 전. 근데 먹을만 한 것 같아. 그냥 다 먹었어요 사리곰탕. 지금 라면 다 먹고 이제 양말 정리하고 있고 저것도 정리해야 되고 정리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말이 중간중간 발가락이 막 숨어 들어가 있던 게 있어가지고 안 마른 발가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대충 이제 대충이 아니고 이제 정리를 다 완벽하게 끝낸 것 같아요. 다 설거지 해놨고 라면 여기 놓고 갑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 여기다 놔야죠. 그리고 이제 냉동실에 떡이 있어가지고 떡을 하나 챙겼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알아서 먹으라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커피도 한 3개 정도 챙겼습니다. 혹시 모를까봐 또 이렇게 먹는 거 없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까봐 그냥 갑니다 다시 이제 집으로. 자, 지금 이제 1시쯤 돼가지고 늦게 출발을 해요. 장흥까지는 이제 한 20km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또 산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진짜 장흥 도착하는 게 일단 목적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길을 헤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여긴 진짜 근데 좀 떠나기가 싫다. 너무 예뻐 마을이 진짜. 아, 여기는 마을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낚시하고 그런 사람은 없나? 낚시를 못하나요 이런 데서는? 진짜 예쁘다. 저수지 하나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느낌이 확 다르네 마을이. 이 마을 혼자서 이 저수지 하나를 거의 이제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여기 길이 되게 지금 좁아요. 차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거 되게 조심하면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와, 여기는 뭐 안 될까요? 잠깐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가봐야겠어요. 저수지 끝인데 여기가. 아, 여기 되게 예쁘다. 완전 여기가 트레킹길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여기 저수지에서 이런 게 금지가 된대요. 낚시도 안 되고 물놀이도 안 되고. 그러나 다 안 되는구나. 와, 저쪽으로 또 길이 있어요 저렇게. 제가 지금 저곳으로 가면 안 되지만 꼭
저곳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들 정도로 길이 좋네요. 여기 이 풀길도 되게 마음에 들고. 농안 안녕.